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인자 조사를 해봤는데요. 제가 오늘은 인도에는 채식주의 과자가 많죠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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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채식장 연수도 그린 것 같습니다. 제가 들어가. 내 채널이야. 있잖아요. 채식주의자가 많죠. 그래가지고, 그거, 고기가 없는 그 음식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지, 안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? 잘 모르겠죠. 뭐, 살짝, 국물에 멸치 맛이, 멸치가 들어간다 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인도에는 이런 게 있어요. 짜잔, 짜잔. 뒤에도 있음. 조용히 해. 네, 이렇게 일본 갔죠? 일본이라고 생각하시진 마시고, 이건 표시예요. 이 표시는 고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.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. 오, 굿잡. 우선 이걸 보여드릴게요. 이 표지는 고기가 안 들어간 채식주의자만 먹는 것도 아니, 채식주의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요. 그냥 다 골고루 먹는 사람도 베지테리언을 먹으면 안 되지. 베지를 먹을 수 있겠죠? 네, 그래서 이거는 공통이에요. 말하면 이 표시는 고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.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. 와, 잘한다. 짜잔! 이 표시는 고기가 들어간 표시예요. 채식주의자인 사람들은 이 표시가 돼 있는 건못 먹어요. 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. 나 고기 좋아하는데. 너기 그런 소리 하면 너. 네, 이 표시는 고기가 들어갔다는 표시예요. 채식주의자는 못 먹어요. 채식주의자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. 왜냐면 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. 네,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여기 고기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을 제가 표시를 알려드렸는데요. 막 사탕 같은 거에도 뭐 고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. 식감이 좋으라고. 네, 그래서 안 들어간 거는 껍질에 사탕 껍질 같은 거. 아, 있으면 좋은데. 저번에 먹었는데 버려버렸어요. 네, 하여튼 이 표시가 있어요. 고기가 들어간 것은 모두 다이 표시로 돼 있고요. 네,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이 표시와 이 표시를 알려드렸는데요. OST를 하나를 내겠습니다. 설명을 안 보기. 이 표시는 표시는 채식 주의자, 베지테리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. 예. 아닌데요. 10초인데요. 좀, 죄송합니다. 3, 2, 1. 바로 정답은 O였어요. 아.
저도 인 것 같았어요. 오오오. 아, 네. 배로 할 수 없어. 오였어요. 와. 하고 한 문제만 더 내겠어요. 이 표시는 고기가 들어갔다는 표시다. 마지막 O 틀리면 X. 3, 2, 1, 0, 땡! 바로 X예요. 맞추신 분들 잘 맞췄어요. 이걸 잘 보신다는 뜻이에요. 하하하.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말하죠.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맨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O였고요. 아, 이거 설명해 주시죠. 첫 번째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X인 사람은 진 거고 두 번째 문제에서 X인 사람은 이긴 거예요. 네, 연수가 아주 잘 설명을 해줬네요. 여기 구독 버튼이 있는데 우리 연수와 우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. 네, 그걸 꾹꾹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매일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안녕.